독자 사나이 300 김재화가 폭풍 눈물을 흘렸다. 김재화는 23일 오후 된 MBC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 300에서 공수를 받던 중 눈물을 쏟아냈다. 11m 높이의 모형 탑 훈련에 나섰지만 겁을 먹었던 것. 김재화는 바로 성공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실패를 거듭했다. 교관에 왜 오냐는 질문에 아버지가 생각나서 온다라고 답했다. 김재화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5분 전에 아버지랑 통화했다. 안 되면 되게 하라. 아빠도 공수다 받아봤다. 특히 특전사에서는 집중력을 갖고 해야 한다. 겁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다라고 말했다. 그는 과감하지도 못하지 장비도 못 믿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싶었다라고 눈물을 흘린 이유를 밝혔다. 결국 김재화는 세 번째 도전만에 뛰어내리는 데 성공의 눈길을 모았다. 서울.